2.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를 전후하여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새 왕.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왕의 계보와 비교해보면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를 전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1. 요시야의 아들은 4명,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입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서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룸의 다른 이름은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야김의 모친은 스비다이며 여호아스와 시드기야의 모친은 하무달입니다. 2. 왕이 된 순서가 역대상 3장 15절에 기록된 순서와 다릅니다.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 여호아스는 23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 대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이 되어 11년간 치리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되어 석 달 열흘을 치리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후 시드기야가 21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시야의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 요하나는 왕이 되지 못하였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순서로 왕이 되었습니다. 3. 왕이 된 순서와 출생한 순서가 다릅니다. 요시야는 주전 640년 8세에 왕이 되어 31년 통치하였습니다. 부친 요시야의 나이와 세 아들의 출생 연도를 계산해보면 여호아스는 요시야 16세 주전 632년에 출생하였고 여호야김은 요시야 15세 주전 633년에 출생하였고 시드기야는 요시야 30세 주전 61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요하난 다음 요시야의 아들들은 출생한 순서대로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생략된 왕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비교해보면 요시야와 여호야긴 사이에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빠져있고 여호야긴 다음에는 시드기야가 빠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상 3장 15절의 족보는 출생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서 시드기야와 여호아스는 같은 어머니 하모달에게서 태어난 형제로 나란히 기록되었으며 동생인 시드기야가 형인 여호아스보다 먼저 기록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드기야의 통치 횟수가 여호아스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족보에 기록될 때에는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3개월의 짧은 통치를 하면서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는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요시야 다음에 왕위에 오른 자가 여호야김이라고 표현하므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아스에 관한 행적과 기록은 맨 처음 왕위에 오른 여호아스가 역대기 족보에서는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수룹바벨과 아비후 사이에 생략된 대. 수룹바벨의 계보는 수룹바벨 다음에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 호다위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3장에서 수룹바벨 다음에 나오는 계보와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수룹바벨 다음에 나오는 아비훗과의 관계를 잘 규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단서는 아비훗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비훗은 히브리어로는 아비후드에 해당됩니다.
이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와 위엄, 영광이라는 뜻의 호드가 합성된 것으로 영광의 아버지, 위엄의 아버지, 아버지는 위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비웃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역대상 3장 수룹바벨 후손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로 호다위야입니다. 호다위야는 히브리어로 호다예바후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아비훗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서 수룹바벨 후손들 가운데 마지막 대를 잇는 사람이 호다위야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수룹바벨을 잇는 사람이 아비훗인데 두 인물의 이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훗과 호다위야를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역대상 3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수룹바벨의 후손들은 수룹바벨을 포함하여 7대입니다. 수룹바벨,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르에네, 호다위야. 그러므로 한 세대를 대략 25년으로 계산할 때 역대상 3장의 수룹바벨 족보 마지막 사람 호다위야가 태어난 때는 주전 420년경이 됩니다. 여기에 호다위야의 동생들 6명, 엘리아십, 블라야, 악굽, 요하난, 글라야, 아나니가 태어난 것을 고려할 때 막내 아들 아나니가 태어난 때는 대략 주전 400년대 초이며 이는 역대기의 저자로 알려진 에스라가 역대기를 저작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역대기 족보가 수룹바벨 자손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수룹바벨 다음에 나오는 아비웃은 역대상 3장의 족보를 이어가는 인물이 확실하며 그는 역대상 3장의 족보가 끝난 후에 계속되는 족보를 시작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호다위야인데 마태복음 족보의 수룹바벨 다음에 나오는 아비훗과 이름의 뜻이 같은 것은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힐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수룹바벨 후에 빠진 세대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호다위야와 아비훗을 같은 인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아비웃은 수룹바벨의 아들이 아니며 수룹바벨과 아비웃 사이에 5대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아비훗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생략된 대. 아비훗 이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알디엘, 수룹바벨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스알디엘, 수룹바벨과 동일한 인물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족보에 나오는 스알디엘, 수룹바벨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두 족보에 스알디엘, 수룹바벨 두 사람이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인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각각 여고냐와 네리로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스알디엘은 본래 네리의 아들로서 나중에 여고냐의 양자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기록과 상충되는 것으로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3장 17절에서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알디엘이 본래는 네리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여고냐가 왕으로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굳이 스알디엘을 양자로 삼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합니다. 둘째,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수룹바벨의 아들 레사가 마태복음 족보나 역대기 족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수룹바벨의 자손들 가운데는 레사가 나오지 않고 역대상 3장 19절에서 24절에서도 수룹바벨의 아들들이나 자손들의 명단에 레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3장 19절 20절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의 슬루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라기아와 하사디아와 유사페셋 다섯 사람이요. 셋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족보의 대수에 따라 각 연대를 비교해보면 결코 같은 시대의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알디엘 스룹바벨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스알디엘 스룹바벨과 같다고 가정할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출생년도가 주전 570년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스룹바벨도 주전 570년 무렵에 태어난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주전 570년에 태어났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 이후 나단을 거쳐 스룹바벨까지가 약 470년인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족보의 세대 간격수는 22대입니다. 그러므로 각 세대 사이의 간격은 평균적으로 대략 21년입니다. 또한 같은 전제로 스룹바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약 560년인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족보의 세대 간격수는 20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서 각 세대 사이의 간격은 평균적으로 대략 28년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족보의 스룹바벨과 마태복음 족보의 스룹바벨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누가복음 족보의 다윗부터 스룹바벨까지 각 세대의 평균 간격과 스룹바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각 세대의 평균 간격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3장 족보에서 다윗부터 나단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약 1036년이요. 세대는 총 42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서 각 세대의 평균 간격은 24.7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약 25년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와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 3기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족보는 거의 모든 대수를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평균 간격인 24.7년을 산술적으로 적용한다면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다윗 이후 약 543년으로 대략 주전 497년쯤에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계산상으로 볼 때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스알디엘과 스룹바벨보다 약 73년 후대의 사람으로 약 3대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리는 과거의 덕망의 대상이었던 스알디엘을 기억하면서 또 스알디엘은 과거의 그 위대했던 지도자 스룹바벨을 기억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스알디엘은 야고냐의 왕통을 이은 인물이었고 또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끌고 귀환했던 지도자요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지도자였습니다. 조상이 받은 은총은 그 자손들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근거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아비웃은 주전 약 42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누가복음 족보의 각 세대의 평균 간격을 24.7년으로 계산할 때 마태복음 족보 제3기의 아비우 때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누가복음 족보의 인물은 요다인데 다윗으로부터 요다까지의 세대 간격수는 25대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때는 주전 1040년이요. 이때를 기준으로 누가복음 족보 각 세대의 평균 간격인 24.7년을 계속적으로 빼나가면 마태복음 족보의 아비훗과 동시대에 해당하는 인물로 요다가 나옵니다. 다윗의 출생년도인 주전 1040년에서 아비훗의 추정년도 주전 420년에 빼면 약 620년인데 이것을 누가복음 세대의 평균 간격 24.7년으로 나누면 약 25대가 나옵니다. 물론 역사적 상황이 산술적인 계산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산술적 수치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의 계산에 따르면 누가복음 족보에서 요다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18명인데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아비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1명으로
무려 7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아비우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420년 동안 11명뿐이라면 각 대수의 평균 간격은 약 42년이 되고 이것은 동일 기간의 누가복음 족보 각 세대의 평균 간격 24.7년보다 약 1.7배 정도의 큰 차이가 납니다. 이로 볼 때 제3기에 나오는 아비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 사이에는 누가복음 족보와 비교할 때 확실히 7대 남짓한 대수가 생략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족보 제3기에 생략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아스, 여호야김이 생략되어 있고 여고냐 다음에도 시드기야가 생략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과 아비우 사이에 오대,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류에네가 빠져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비훗과 예수님 사이에 약 7대가 빠져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이름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르아살, 맛단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크게 대변합니다. 족보 제3기에서 빠진 자들이 어느 시대에 누구인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섭리 가운데 생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감히 측량하기 어려운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나타내신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